아, 왜 이렇게 예뻐, 경찰이? 그래, 이거야. 오,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지. 네, 안녕하세요. 윤영훈 채널입니다. 경찰 치안 산업 대전에서 제1회 전국 경찰 사이카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그 미국의 바이들 보면 할리 데이비슨 타고 슬라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제1회이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오토바이 좀 탄다는 경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 무서워하잖아요. 다 교통경찰이든 BMW 차량 1번 차량 지금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출발합니다. 와리가리하죠. 원래 그 미국의 그런 슬라럼 대회나 그런 것들하고 보면은 뭐 빡세게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살짝 타는 정도인데 이런 인식의 개선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W 두 대 지금 R1200 1250 RT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게 룰을 가지고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첫 번째 출발인 만큼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발하면 보겠습니다. 얼마나 민첩하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자, 서로 시합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민첩하게. 오, 잘 타는데 한 사람 약간 삐끗했고 돌아왔어. 오케이. 안쪽에 있는 분이 얼마나 잘 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저기 유턴이 관건이에요. 긴장한 선수들에게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예이! 삐! 출발했습니다. 악셀 왜 이렇게 봉봉봉 하지? 유턴. 아, 여기에 특화된 악셀링을 연습했나봐요. 이소 따듯이,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박수 한번 보낼게요. 끝났습니다. 자, 요런 류의 대회를 하고 있고, 내일은 또 무슨 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건 뭐야? 누르는 거 뭐 하나 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카 경찰들이 별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선발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이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170cm 이상 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원동기 뭐 이렇게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해주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그리고 키가 어느 정도 맞으면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사이카였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경찰 시험도 합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타는 능력도 보겠죠.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을 거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제 와서 이제 막 그 레이싱 아카데미 교육 좀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출발 늦었죠. 요쪽에 제 쪽에 있는 분이 조금 부드럽게 타네요. 너무 넓게 돌았다 저거. 너무 넓게 돌았다. 오케이. 아이고.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 이제 완주를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살짝 넘어지는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 재밌는데. 자, 여기는 살짝 구경 보면 광주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이게 전국에서 다 왔네. 충북, 인천, 남동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거 어부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제주도에서 날라왔어? 야, 강화에서 왔고, 가깝죠? 상대적으로. 용인에서 왔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경우는 할리 아니면 BMW 두 차종을 선택해서 경찰 사이카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요 RT, 1250 RT는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훔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똑같은데 도색이 좀 다르고, 여기 스티커 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사이키가 여기가 별도로 브라켓이 이렇게 제작돼서 사이키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옆에 앞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부착해가지고 무전기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주먹 마이크, 무전기 주먹 마이크 이렇게 달려있고, 요새는 무전기 자체, 무전기하고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런 기계로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덕지덕지 부착하고 막 그런 건 없나 봐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에도 있는 이게 이제 수납박스인지 무전기 그 본체에 무슨 박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여기 시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 사이클 경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 할리처럼 제가 이게 1250RT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 버튼이 원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펑션 원투가. 근데 별도로 이런 걸 제작해야지만 사이키나 뭐 이런 거 가능하니까 이렇게 부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도 랩마운트 핸드폰 거치대를 쓰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무전기도 이렇게 심플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브라차로 나오겠지. 와우. 인천 남동 선수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선수들이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2소를 새로 따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부산하고 대전의 대결 되겠습니다. 13번, 14번. 우와. 야, 저분 빡세게 탄다, 지금. 와우. 와우. 우와. 저분 빡세게 탄다, 와. 끝까지. 여기 잘 탔다. 네. 왼쪽 잘 탔다, 왼쪽. 아, 오늘 너무 긴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잘 탔다. 조금 더 날씨도 춥고. 야. 많이 비둬서. 다음에는 돔 경기장에서 할 수 있겠고. 돔 경기장. 여기서 돔 드립을 친다고? 아, 여기 할리 데이비슨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BMW는 지원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 방송 차량도 준비해가지고, 이거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저기 보이는 데다 해놔야지 여기다 두면 어떡하냐. 타이어랑 소모품 타이어 뒷타이어 세대 이거 경품이구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일반 관객이 너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출발했습니다. 아 느려 응 느려요 비켜주시고요. 느려요.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스킬적인 부분을 조금 강화시키려면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도둑놈 잡기 바쁘죠. 도둑놈이 아니라 1차선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픽업트럭 잡기 바쁠 겁니다. 여기 유턴 자리만 좀 보죠. 왜냐면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 넘어가야지. 확 넘어뜨리세요. 넘겨. 까짓 거. 그래. 어허이 R1200RT는 다 은퇴하고 신형 공원기까지 다 은퇴하고 이제 R1250RT가 지금 경찰 바이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산 요즘 핫한 용산 차량이죠. 맨날 아침마다 출근 새벽에 하는 용산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 용산 오토바이는 얼마나 출근을 잘할 것인가. 출발해 얼른. 출발했습니다. 용산이 왼쪽이에요. 오늘 안에 못 가죠. 출근 지각했죠. 저게 사실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토바이 자체가 출력이 있기 때문에 손가시처럼 이렇게 빵 때리면 뒷바퀴가 출력이 확 몰리면서 슬립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 자체가 약간 이런 바닥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경사가 살짝 있어요, 지금. 그건 조금 아쉬운데. 왜냐면 이쪽에서 이쪽 도는 거랑 저쪽에서 이렇게 돌 때 약간 그 차이를 느끼고 이렇게 좀 계산해서 돌면 좋을 텐데, 그 정도는 안 되죠. 와리가리. 자, 여기서 떨리죠. 넘어갔다. 아, 안 넘어갔네. 오, 드디어 할리 나왔어. RT 끝났습니다. RT 끝나고 이제 할리 나왔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경차 오토바이는 할리죠. 아시겠지만 클러치 겁나 힘들어가지고 이거 타기가 정말 힘들어. 맨날 이거 순찰하는 것도 아마 힘들 거예요. 얘네들은 뱅킹 가기. 오, 그렇지. 떨어졌어. 오케이. 넘어가야지. 제꿍했죠. 자, 잘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저걸 혼자 못 일으키면 어떡해. 자리 잡으려다가 제꿍했네. 저렇게 넘어져 줘야 영상이 나오거든. 그렇지, 손이 엄청 빡빡하기 때문에 저게 시내 주행하는 게 좋은 차가 아닙니다. 저게 원래 뱅킹 각이 RT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차선 이탈하는 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제조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 어쩔 수 없어. 자, 깃발 올라갔고 내려왔습니다. 출발했죠. 아, 오른쪽은 조금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왼쪽이 약간 조전적입니다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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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 봐, 긁었어. 와우, 각을 잘못 쟀어요 지금. 아하, 콘까지 건드렸어. 오, 응원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현수막 걸고 난리 났다. 멋있습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이 출발 준비 대기선에 섰습니다. 오, 출발 신호 왔고요. 그래, 그렇지. 오, 야, 각 좀 세우는데, 오, 막 다면서 돌아. 오, 역시. 잘 돌았다. 어, 건드렸죠? 이탈했죠? 미국의 그 할리 데이비슨 슬라롬 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은 그 CB1300 골도르 슬라롬 하는 거 같은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기 바닥 긁힌 거 이게 다 보이거든? 불꽃 나지, 불꽃. 야, 오, 실드, 스모크 실드로 바꿨어, 이 차는. 오, 멋을 좀 아는 분. LED 튜닝이 조금 돼 있죠? 약간 불안한데, 왼쪽 차가 좀 잘 타는 것 같죠? 아, 넘어갔다. 왼쪽 차 넘어갔고. 준비하고 있죠? 준비.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야, 느긋하게 돌고 있어요. 어, 야, 무게도, 엉덩이 들고 무게도 이렇게 싹 하면서 하네. 우와, 크게 돌아야 돼. 그렇지. 우와, 우와, 우와. 탈락. 내일은 뭐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일도 코스가 다르면은, 아이씨. 아, 내일은 못 오는구나. 내일 일 가야 돼. 경찰 인터뷰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예뻐, 경찰이? 아나운서인가? 어, 경찰 미인이네. 자, 출발하십니다. 네. 수리. 좋으시네요. 네. 아, 좋은 경기. 자, 출발했습니다. 아,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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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끝까지. 아, 좋습니다. 아, 네. 자, 반환점 돌았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할리 데이비슨 경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건 할리 데이비슨이 재밌어요. 왜냐면 뱅킹각이 안 나오고 다루기 어렵고 클러치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횟수가 오히려 BMW보다는 많을 거예요. 왜냐면 BMW 같은 경우는 뭐 트랙션이나 뭐 이런 전자적인 제어 부분이 조금 도움을 주지만 할리 데이비슨 그딴 거죠. 조금이 아니구나. 많이 힘듭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용인이래, 용인. 어, 박수원, 충남성의 박수원. 요 경기도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용인 또 자존심 지켜야지. 일단 들어갔고. 자, 출발했습니다. 끝까지 주면서 출발했어. 제가 이 소리에 네. 긁으면서 가야 돼. 네, 맞아요. 긁어야 돼. 네, 반환점을 돌아서, 네, 반환점을 돌아서 거의 막상막 합니다. 네. 네, 두 분, 실수만 안 하시면, 네. 아, 확실히. 아, 네. 확실히 BMW보다 타기 힘들어요. 네, 아우. 네. 네, 할리 데이비슨 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지금 가죽 부츠 위주로 이렇게 신고 있고, 그 다음에 BMW 네. 사이클 요원분들은 BMW 올라운드 부츠를 대부분 신고 있습니다. 네.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넘어져라, 넘어져라. 아, 막 긁으면서 가, 긁으면서. 오케이. 긁어야 돼. 얌전히 타가지고는
빨리 못 돌아요, 이거.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 찍어야겠다. 자, 제 3라운드 들어갑니다. 어, 뭐야. 저거는 1200RT네. 묵직해요. 오케이. 부엉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부엉이 돌아간다. 부엉이 빠르다. 오케이. 건드렸어. 오케이. 부엉 1200RT의 승리입니다. 야, 부엉이 출발하죠. 오, 1650RT 또 빨라. 1650RT 빨라. 와, 빠르다. 그렇지. 훨씬 빠르다. 와. 내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1250RT는 신형이라서 이제 받은 지 몇 년 안 탄 거고, 그 다음에 1200R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납하기 직전일 정도로 오래 탔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민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짬이죠, 짬. 이 바이크와 내가 얼마나 오래 탔느냐, 오래 그 시간을 보냈느냐, 좀 더 다르기 익숙한 그런 상황이 승부를 가르는 것 같아요. 오른쪽 빨라요. 돌았고요. 밝았고. 그러니까 버텼고, 그렇죠. 오른쪽 빠르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연습한다고 하면서 엔진가드 하려 있는 머플러가 싹 긁어버립니다. 야, R1200RT 양부엉이의 대결입니다. 양부엉이. 부엉이 2대에 갑니다. 아무리 저렇게 와리가리 해도 안 닿잖아. 근데 할리는 조금 닿지. 출발. 오, 오케이. 야, 용호상박. 좋아. 똑같이 돌았어. 오우씨. 오른쪽 빠르다. 오, 추월한다. 오, 오른쪽 빨라. 오, 야, 씨. 할리는 약간 도심형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의전용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고, 뭐 순찰이나 기동용으로는 RT 쪽이 대세라는 거. 와리가리로 하죠. 부산과 전북 전주의 대결. 어우, 씨. 휘발유 냄새. 결승입니다. 오른쪽이 빠른 것 같은데. 오, 야, 씨. 아, 추월했다. 왼쪽이 우추월했다. 왼쪽이 긁으면서 추월했어. 우와. 오, 삐끗했어. 출발했어요. 바람 안 불 때 운 좋겠다. 지금 돌아야 돼. 와우. 야, 결승에서 오바했다. 와, 에어백 쳐졌다, 에어백. 야, 역시. 안전장구 해야 돼. 에어백 쳐졌어. 자, 해봐. 역시.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저 정도 가지고 안 넘어지. 자, 경찰이 여러분 지금 경찰이. 그렇지. 차 빼주려다가 헬멧 없으면 욕먹을까봐 헬멧까지 나가라고 했어. 괜찮아. 이 꿈으로는 절대 다칠 수가 없습니다. 또 엔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넘어져 보면 발이랑 이런 데가 절대 안 찝혀요. 사이드백이랑 저게 딱 있기 때문에. 아, 박수 드립니다. 박수. 안전하게 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기 제1회 경찰 사이카 대회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좀 많아져야 사이카 분들이 스킬이 업 되면서 안전하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 또 대중적으로 라이더들이 라이딩 스킬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인식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